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샤또 라망샬 2016 빈티지입니다. 그간 보르도 마신 지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작년 6월에 구입을 해서 1년 넘게 추가 숙성까지 한 터라서 슬슬 쉬운 조끼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판단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라마샬의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3월에 소개드렸던 뿌삐유 때랑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는 못 찾았습니다. 이게 이 보르도 우아한 와인 혹은 와이너리들의 어떤 특징 중 하나이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다만 라마샬의 설립자인 데스파뉴 라팡의 공식 홈페이지는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라마샬 관련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라인업으로 만들어서 뭐 누구한테 매각을 했다느니 뭐 이런 류의 내용도 전혀 없었어요. 데스파뉴라팡.com에서는 메종 블랑시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생산하는 와인 또한 이제 샤또 메종 블랑시라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은 뭐 라팡이라는 레이블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 와인의 백레이블을 보면은 비뉴블 데스파뉴 라팡에서 병입이 되었다라고 명확히 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유기농 인증이나 디미터 이런 인증들도 데스파뉴 라팡이랑 동일한 상황이고요. 또이 캡스 1에 있는 문양도 데스파뉴 라팡의 문양이랑 동일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예전에는 요게 라인업에 있었는데 벌써 2016 빈티지이면은 뭐 본인들이 숙성이나 이런 걸 했다고 고려하더라도 2019년, 2020년 이때는 출시를 했을 거라서 그 이후로 뭐가 좀 바뀌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생산한 와인의 블렌딩 레이쇼도 뭐 카베르네 프랑, 메를로가 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데스파뉴 라팡에서 이 40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을 경작을 하는데 거기서의 경작 레이쇼가 카베르네 프랑이 60%, 메를로가 40%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51,613원인데요. 저는 와인바에서 75,000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해평가에 145%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와인샵이 아니라 와인바에서 구입을 했는데, 해평가 대비 그런 수준이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5만원대의 가격 자체가 전 세계에서 딱한 군데, 홍콩에 있는 와인샵 하나에서 판매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즉, 판매처가 많지 않아서 평균이, 사실 평균이 그 평균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와인서처에 있는 전체 빈티지의 평균을 보면은 가격은 33,29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구입했던 금액은 해평가의 225%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명 해평가에서 별점은 4개, 평점은 따로 없었고요. 전체 빈티지로 보면은 한 개의 평점에서 90점이 있었습니다. 생산자는 또 와인서처에서도 생산자를 데스파뉴 라팡 로 찍어주고 있고요. 생산한 지역은 뭐 와인의 레이블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몽테뉴 생테멜리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몽테뉴 생테멜리옹은 이 보르도 우아네 라이크뱅크의 생테멜리옹이라는 지역 아래에 여러 위성 지역들이 있는데 그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양은 석회질 및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비비노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48.56인데 한화로는 64,700원 정도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왠지 모르게 이 판매처가 혹은 구입한 곳이 좀 비싸게 파는 곳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38명의 평가에서 별 3.9개를 받았으며 볼드하고 탄닌감도 꽤나 있는 편에 매우 드라이하고 산미감은 중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64명이 오크와 담배 그리고 시더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더 찾아본 바에 따르면
샤또 라마르샬은 포도를 수확해서 한달 정도는 콘크리트 탱크에서 발효를 한 뒤, 1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한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즉 뉴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한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1년가량 숙성을 하고, 병입을 하고 나서도 1년가량 병숙성을 거친 뒤, 즉 병입한 뒤에 약간 킵해둔 다음에, 뱅킹을 한 다음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오크가 가장 큰 캐릭터로 남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1병은 자두와 다크프루트, 뭐 블랙베리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고, 35명은 얼씨, 리더, 그리고 머쉬룸, 버섯 향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빠르게 향과 맛을 보고 진행을 해야겠죠? 지금 요 잔은 제가 이잔 브리딩으로 현재 50분, 55분 거의 1시간 정도 놓아둔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제 2016 빈티지이기도 하지만 이 와인이 볼도의 내추럴 와인의 라인업에 속하거든요. 백레이블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디미터도 있고 뭐 유기농 인증도 있고 본인들 자체가 이산화황을 최소화, 진짜 병입 직전에 소량만 넣은 정도이고 지향하는 바도 내추럴 와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이 와인은 뽕따하지 않고 잔브리딩을 한 상태에서 소개를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따가 이거를 한번 잠깐 따라서 두 맛의 차이를 살짝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부터 또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눕혀서 보였을 때 그냥 moderate plus, 네. 옆으로 옮겨서 봐도 진짜 뭐 다크하다 이렇게까지 뭐 딥하다 이런 얘기를 할건 아닌 것 같고요. 테두리 부분에서는 뭐 직전에 마셨던 와인들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이제 황갈색이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뭐 루비 레드인데 좀더 다크한 그 정도 느낌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그리고 검지손가락이 살짝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요 정도인 걸 보면은 그냥 모델트 플러스 정도의 뎁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루비와 퍼플, 뭐 가넷, 저는 가넷이라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루비와 퍼플 그 정도인데 이제 모델 플러스가 이제 컬러로 볼수 있는 외향이겠고요. 향을 맡고 제가 작년에 왜 샀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좋은데 향이? 뭐야? 야, 향의 강도는 모더레이트 플러스 모더레이트 플러스에서 플러스 정도 될것 같고요. 제가 이 정도 거리에 놓고 이제 앞서 홈페이지의 내용이나 이런 걸 소개를 드렸는데 순간순간 향이 제팔 길이만큼을 치고 들어올 정도였어서 향이 절대 약하진 않습니다. 모더레이트 플러스 혹은 플러스 정도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향에서의 특성은 저는 되게 놀랍게도 첫 향이 아까 뭐 비비노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물론 한 명도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은 되게 밀키한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메를로가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해서 후행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밀키하면서 그 내추럴 와인 특유의 콤콤한 느낌, 얼씨한 느낌 그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치고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사전 정보 없이 얘를 그냥 테이스팅했다면 내추럴 와인 쪽으로는 크게 비중을 두진 않았을 것 같은 게그 콤콤한 그이 펑키한 느낌, 요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드라지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개의 주 특징이라기보다는 부 특징 중한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정도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라이트해서 만약에
나는 컨벤셔널 와인을 좋아하는데 내추럴 와인을 한번 맛을 보고 싶다, 향을 느끼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신다면은 약간 입문용으로 쓰기 좋은 혹은 컨벤셔널을 좋아하는 분한테 내추럴이 아니라고 소개를 하면서 들여봤다가 야 이거 괜찮네 라는 평이 나왔을 때쯤 야 이거 사실 내추럴이야 라는 서프라이즈를 한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향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밀키한 느낌은 전형적인 오크 터치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은데 또 신기한 거는 얘가 뉴요크를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 밀키함은 뉴요크에서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거인데 라는 좀 퀘스천도 있어요. 얘는 아마 카베르나 프랑보다 메를로를 좀더 많이 썼을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2차 향으로서의 어떤 숙성된 느낌, 제가 이제 이 밀키함이라고 느꼈던 거, 그런 좀 치즈한 느낌, 거기에 오크 터치 살짝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와중에도 명확히 보르도 블렌딩스러운 그 느낌, 되게 그 시더, 네, 시더 느낌 강하게 있고, 그거 역시도 약간의 숙성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과일의 느낌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저는 이제 다크 플럼, 네,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그 푸른, 뭐이 정도 느낌의 과일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뭐 밝은 과일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블랙풀 그쪽이에요. 네, 뭐 블랙베리라던가, 뭐 블랙커런트라던가, 뭐 블랙플럼 이런 느낌. 이제 얘가 어떤 라이트한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얘가 막 한없이 무겁다, 묵직하다 이런 느낌만 주지 않는 거는 그 시더의 느낌이랑 약간의 그 스파이시한 느낌, 허베이셔스한 느낌, 요게 이제 카베르나 프랑에서 기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완급을 잘 조절해주고 있고 거기에 내추럴 와인에서의 그 펑키한 느낌이 끼얹어지니까 균형이 아주 좋아요. 그냥 어떤 내추럴 뉘앙스만 갖고 있었으면 그냥 펑키하고 라이트하고 그냥 레드프룻 같고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건 또 아니니까.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완성도가 되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입에서 되게 재밌어요. 입에서 당도는 드라이하고요. 산도는 모더레이트. 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플러스로 갈수 있는 그 요소는 입 안에 약간 새콤한 뉘앙스를 준다. 이게 애시디티의 느낌도 있지만 이 과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새콤한 그 느낌이 있어서 모더레이트에서 모더레이트 플러스 정도고 타니는 되게 존재감은 명확히 있어요. 까슬까슬한. 요게 어떤 거냐면, 이 바틀에서 요쪽쯤에 이렇게 얘가 이제 눕혀져 있었을 때요 드러나는 요 부분. 벌써 이제 세디먼트가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입 안에서 되게 까슬까슬하게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입자의 크기가 이 뒤에 이 아까 돌려서 보여드렸던 이 바틀의 세디먼트가 되게 곱거든요. 되게 입자가 고운 느낌의 세디먼트와 같은 그런 탄닌감을 줍니다. 탄닌감이 있어요. 근데 되게 고와요. 까끌까끌하지 않은 모래알이 아닌 점토와 같은 그 정도 까끌까끌한 탄닌감. 그래서 탄닌감이 모더레이트인데 모더레이트에서 굳이 좀더 주자하면 모더레이트 플러스까지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알코올은 낮지 않습니다. 얘가 이제 14.5도거든요. 딱그 정도 느낌 줘요. 알코올은 이제 모더레이트 플러스. 뭐 혹은 이제 14.5도면 사실 플러스를 줘도 되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바디감은 모더레이트 플러스, 네, 전부 다 더하면 모더레이트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그 풍미의 강도, 입 안에서의 풍미의 강도 역시 향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트 플러스를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렬하게 입안에 남는 거는 이 보랏빛 양스. 이건 이제 탄닌 때문에 남는 것도 있고, 포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새콤달콤한 포도라던가 뭐 플럼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새콤한 달콤한 느낌. 이런 게입 안에서 그냥 보랏빛 캐릭터를 또 명확히 컬러로 보여주네요. 여운은 뭐 모더레이트 정도인데 여운의 복합미는 떨어집니다. 여운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보랏빛 이게 그냥 직선적으로 쭉 흘러가는 정도이지 여기 안에 어떤 다양한 콤플렉시티가 있진 않아요. 굳이 좀더 찾자면 이 얼시암 이 탄닌에서 기인한 얼시암은 약간의 레더 약간의 그 가죽 정도 느낌? 가죽이라고 치면은 저는 내추럴 와인을 마시고 나서 하는 표현으로는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인조 가죽 같은 그런 질감 그런 걸 봤고요. 컨클루전을 하자면은 저는 굿과 베리 굿 사이로 줄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네 베리 굿으로 가도 된다라고 봐요. 베리 굿. 이건 이제 제가 잔브리딩을 거의 1시간가량을 하고 나서 맛을 공부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은 맛에서 굳이 굳이 어떤 그 내추럴 와인과 같은 스타일을 찾자면 뒷맛에 목넘김 이후에 입술에 남는 살짝의 그 추잉검 뉘앙스 그 정도인데 카베르네 프랑이랑 메를로 메인으로 이런 추잉검 뉘앙스를 뽑아냈으면 이거는 되게 잘한 거다. 되게 잘했다. 내추럴이라는 뭐 내추럴과 컨벤셔널이라는 그런 이분법을 떠나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니, 얘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이걸 라인업에서 없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아마샬로 있었던데 그냥 이거를 레이블 가리면서 메종 블랑시로 했나? 뭐지? 네, 아무튼 되게 저는 이거 블라인드로 해서 저한테 누가 준다면, 전 이걸 맛을 봤으니까, 지금은 뭐, 이걸 내추럴이네라고 하겠지만, 야, 그냥 그, 바이오다이나믹 정도로 만든 컨벤셔널 아니요?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병브리딩을 1시간 했지만 요거를, 살짝 따라서 빠르게 또 향과 맛을 보고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네. 네. 샤또 라망샬 2016 빈티지입니다. 컬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라이트 플러스 정도 되고요. 향에서는 오 요거 제가 잔브리딩 1시간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컨벤셔널 느낌이었는데 지금 병브리딩 1시간 하고 잔에 따른 그리고 나서 스월링하고 향을 맡으니까 우와 여기선 또 굉장히 펑키해요. 근데 이 펑키함이 그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진짜 그 그런 류의 펑키함. 뭐그 진짜 뭐 계란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펑키함이 위에 확 주어지는데 그 밑에를 든든하게 이 유질감이랑 또 까베르네 프랑에서 갖고 오는 특유의 그 허베이셔스한 느낌이 딱 받쳐줍니다. 되게 괜찮네. 우와. 그러면서 프랑에서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이제 바르베라에서 설명을 했던 그 까베르네 프랑 특유의 이 허베이셔스한 느낌은 진짜 잘 살아있고 또2016 빈티지면은 벌써 그래도 한 7년 된 거란 말입니다. 2023년이니까 지금이. 그러면서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요. 우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맛은 안 맞고 향이지만은 요거 그냥
브리딩 한 30분, 40분 한 다음에 그냥 서브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좋을 거고, 내추럴 와인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앞서의 잠브리딩 한 시간하고의 차이는, 잠브리딩 한 시간에서는 내추럴 느낌을 약간 그 피자에 타바스코 살짝 뿌린 정도로 딱그 정도 존재감이었다면, 지금 이거는 피자의 토핑을 내추럴로 한 듯한 그런 정도 큰 차이를 줍니다. 이게 피자 위에 그냥 타바스코만 살짝 더했을 때 타바스코의 존재감이랑 피자의 토핑 자체가 이 할라피뇨인 거랑 그 스파이스에선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그 정도 느낌이에요. 저는 이 바로 따른, 물론 이제 병프리딩 한 시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바로 뽕따한 거랑 진배 없는 요 향을 맡은 뒤로는 아까에서 컨클루전에서는 이제 굿과 베리굿 사이에서 약간 갈등을 했다면 여기서는 두말안 하고 베리굿을 줄것 같아요. 오. 야, 좋다. 그러면서 정확히 또이 허베셔스한 느낌이 시더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약간의 그 클로브, 오크, 네. 약간 그 샌달우드 같은 느낌까지도, 네. 오, 좋은데? 그리고 누군간 이걸 차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뽕따한 거와 다름없는 여기에서는 레드 플럼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됩니다. 플럼인데, 이 블랙 플럼과 레드 플럼이 있다면, 레드 플럼에 좀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아까는 진짜 그냥 다크 앤 블랙 플럼이었다면, 지금은 레드 플럼의 뉘앙스가 살짝 첨가된 그런 느낌? 그래서 향에서 컴플렉시티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얘는 괜히 잔브리딩을 했네. 으흐이. 입에서도 이렇게 해서 마시면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 진짜 비비노에서 나왔던 그 드라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그 느낌 정확히 주고요. 산도는 이렇게 하니까 모더레이트 플러스에서 플러스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 모더레이트 플러스에서 하이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종합하면 이제 모더레이트 플러스인데, 아까는 모더레이트에 좀더 가까웠다면 지금은 하이에 좀더 가까운 느낌. 그리고 탄닌감은 산도가 그렇게 살아나다 보니까 산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닌감이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입안에서 까끌까끌한 그 뉘앙스를 마치 산도인 것처럼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알코올감은 뭐 내놈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모더레이트 플러스 나오고, 바디감 역시 마찬가지로 모더레이트 플러스 나오고, 입에서의 풍미 강도는 산미감이 좀더 도드라지다 보니까 좀더 생동감이 있어요. 네. 뭐, 강도로 보면 뭐, 모더레이트 플러스라는 거이지만, 그래도 좀더 생동감이 있다. 다만, 요렇게 해서 마셨을 때 아쉬운 점은, 여우는, 피니쉬는 좀더 짧아집니다. 네, 피니쉬가 좀더 짧아지는 느낌을 주네요. 뭐, 그 정도는 뭐, 굳이 단점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이고요. 총평을 하자면, 샤또 라마샬 2016 빈티지는 제가 구입한 가격인 와인바에서 75,000원은 해볼 만한 가격이에요. 와인바에서 75,000원. 와인바나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요게 있다. 그런데 75,000원 정도다. 저는 뭐 같이 있는 음식이 뭐냐를 고를 것 같긴 하지만, 음식이랑 마리아주에서 큰 이슈가 없다면 저는 얘를 다시 사서 마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예를 와인 샵에서 혹은 마트에서 그런 데에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해평가가, 또 비비노에서는 좀 그건 배제를 하고 전체 해외 빈티지의 해평가가 33,000원 정도였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점호 하면은 5만 원 정도까지 나올 텐데, 5만 원 정도면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재미있는
보르도 우안의 레드 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왜이 정도 와인을, 이런 괜찮은 와인을 본인들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인업에서 빠졌지? 하면서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2016년까지는 뭐 라마샬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같은 걸 만들었는데 레이블만 메종 블랑슈로 바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네.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안 만드는 거는 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